상승세가 이어지던 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1년 8개월 만인데요.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심교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. 글로벌 정면승부에서는 중국 현지 연결해봅니다.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.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. 정면 인터뷰 심교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 저 아파트값 상승세가 1년 8개월 만에 꺾였는데요. 이 최근에 공급 과잉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면 예. 이 영향일까요? 네, 공급 과잉도 영향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모든 경제 현상이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네. 최근 반등에 따른 조정의 영향도 있고 네. 특히 부동산 시장은 공급하고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. 네. 최근에는 그 외에도 뭐 중국발, 유럽발, 신흥국발 뭐 경제 위기라든가 유가 하락 네. 온통 뭐 불안한 소식밖에 없습니다. 그런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네. 이걸 외환위기 때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네. 지금의 상황은 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아하. 외환위기 때 공급 물량이 한 4, 50% 급감했다가 4, 5년 후에 공급이 폭증했는데 네.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럼 이때 가격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외환위기 직후 때는 한 12%까지 빠졌다가 네. 그 이후에는 뭐 한 3%, 9%, 16%까지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 이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몰리는 2004년에 한 2% 정도 빠졌는데 네. 이때 빠진 것들도 신용카드 사태가 겹쳐져서 낙폭이 네. 컸던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그 큰 상황이 없다면은 그때와 비슷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그 지금의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뭐 지방의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주택가격 자체가 빠지질 않았습니다. 네. 2012년 한 해만 0.03% 빠지고 느리지만은 회복세를 좀 보인 상황이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. 예. 그러면 이 하락세가 좀 예. 일시적인 현상일까요? 아니면 좀 더 이어질까요? 예, 하락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상당 부분이 경제 여건에 달려 있습니다. 네. 경제가 당장 좋아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작년과 같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. 그러나 지역별로는 상당한 차별화 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네. 뭐 재건축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매매가가 상승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 주변 지역도 이제 전세 난민들의 수요로 인해서 네. 강보합 또는 상승이 예상됩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기관들 조사 결과에도 보면은 좀 낙관적이긴 하지만은 한 2% 내외의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요약한다면은 지금 현상은 경제 여건에 좌우되는데 경제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일시적 공급 과잉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경제 여건 때문에 전망이 힘들긴 하지만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자 교수님 요즘은 이사철이 봄 가을이 아니고 방학 때라고 하더라고요. 예예. 예. 그러면 지금이 제철일 텐데 예. 요즘 같은 때 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것 이게 좀 예. 가볍게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? 예, 뭐 이사철 진입하는데 집값이 주간 단위로 처음으로 이제 0.01% 빠져서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. 네. 그 0.01%라는 건 이제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가격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런데 네. 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공급량의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걱정하는데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다만 미분양 증가 속도가 좀 빨라서 우려가 되긴 하고 있고. 그렇긴 하지만은 하반기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. 그래서 뭐 전국의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조정 아니면은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네. 자, 가계 부채가 이제 12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여기에 부동산 침체가 만약에 또 이어진다면 이 가계 부채 문제가 아무래도 악영향을 받겠죠? 예, 그렇습니다. 가계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한다면 가장 먼저 금융권 부실화를 보통 우려합니다. 그런데 네. 우리나라는 뭐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인 LTV가 50% 초반대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네. 큰 영향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. 네. 다만 집값이 하락된다면 자산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경제 위축이 더욱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. 네. 게다가 지금은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시행될 경우에는
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경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 생계형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은 가계 부채 상황도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가계 부채는 걱정이 예. 좀 남아 있고요. 예. 자, 이 주택 공급이 현재 과잉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데요. 예. 교수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? 예, 저는 단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뭐 공급 과잉이 맞습니다. 그런데 네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가 200만 호를 지을 때 91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75만 호였습니다. 네. 작년이 이와 비슷한 물량이고요.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는 60만 호를 인허가하다가 외환위기 때는 30만 호로 줄었습니다. 네.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그 보여주고 있고 금융위기 때도 이제 위기 직전에는 한 55만 호 정도를 인허가하다가 위기 때 38만 호로 위축된 상황이 있습니다. 네. 상황 전개가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경제 위기 같은 그런 큰 상황이 없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입주가 몰리는 후년 정도에 네. 뭐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뭐 그 조정 폭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당장 다음 달에도 이 4만 3천 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는데요. 예. 그렇게 되면 이 미분양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? 예, 작년 미분양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한 6만 가구 정도입니다. 네. 우리나라 적정 미분양이 한 17만 호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네. 이걸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심할 때는 한 20만 호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규모 자체로는 우려할 건 아닌데 다만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과 악성 미분양, 즉 준공 후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 시설에서 조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네. 결과로 대량 공급이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서 그 가격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자, 지금 이 정부가 일일이 건설사를 통제하고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좀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. 그래도 이 주택 공급 정책 좀 기간을 멀리 내다보고 계속 말씀 주셨지만 예. 중장기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. 예. 최근의 정부 정책이 좀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? 예, 저도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뭐 시행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. 네. 그런데 실제로 중앙정부가 건설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. 네. 선진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. 네. 지방 단위에서 이제 그 공급 물량 조절을 위한 정책들이 다소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. 네. 즉 민간 시장에서는 민간이 건설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시장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거냐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조절 기능이 좀 잘 발휘되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특히 뭐 불필요한 규제라든가 뭐 공급 규정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. 이로 인해서 지역별로 이제 충격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전국적인 뭐 대규모 개발 유지 정책을 좀 탈피해서 뭐 좀 섬세하고 지역적인 조절 정책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부 역할이 민간의 시장 영역보다는 서민청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형 정책 전환이라 보여집니다. 네. 자, 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요. 예.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예. 꾸준히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해결하겠다.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. 예. 이 해결책이 너무 원론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던데 예.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저도 생각 그 고민은 이해하지만은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전월세난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다만 그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은 거의 없지만은 한 가지를 든다면은 다주택 보유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. 네.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면은 전세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 저렴한 임대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제도가 좀 아직 약한 상태입니다. 네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에 주장하듯이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정책을 무턱대고 도입하면은 그 폐해는 굉장히 클 걸로 보입니다. 네.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고 아하. 서민들이 더욱 힘들어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정부는 뭐 지금 하는 정책을 좀 더 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임대료를 보조하는 바우처 제도를 네네. 시행했는데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한다면은 주거난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
아, 교수님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. 예. 수도권에 아파트 말고 주택인데 예. 지금 이제 이 아마 매물로 내놓으신 것 같아요. 예.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예. 팔리질 않는다. 예. 지금 이제 우리가 아파트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예, 예. 주택 전망은 좀 어떨까 궁금해하시네요. 아 주택은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돼 있습니다. 네. 단독주택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. 도심 내 위치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이제 좀 하방 압력은 거의 없을 걸로 보이는데. 네. 수도권이라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네. 그런 단독주택은 이런 충격이 있으면 가격 하락이 좀 클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뭐 좀 교통이 편하고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뭐 고용도 많고 이렇다면은 좀 더 가격을 높을 때까지 기다렸다 파는 것도 괜찮을 네. 것 같지만은 좀 외진돼 있는 그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뭐 처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그 돈이 급하냐 안 급하냐 이런 것들도 아, 판단해야 그렇죠. 됩니다. 그렇죠. 좀 자기가 뭐 몇 년 동안 참을 수 있다 그러면은 참고 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. 네. 근데 지금 당장 뭐 돈이 급하다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그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군요. 빨리 하는 게 좋겠죠. 자,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 예. 양극화돼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. 예. 네,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심교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.